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2쪽에 11번부터 나갈 차례인데, 여기서 한 말씀, 그 오해의 소지 내지는 비판의 눈초리로 받아들이실까 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두 달 듣고 합격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좁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기 이제 증인이 계십니다. 에? 회사에 짝꿍이었어요? 반년? 근데 두 달 만에 합격을, 사실은 정상적으로 두 달 만에 붙을 수 있을까요? 두 달에 솔직히 못 붙어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두 달 만에 합격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공부에만 전념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셔. 제 카페에 보면 합격 수기 중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 별, 카페 아이디가, 아, 카페 별명 신난다야, 신난다. 이름이 이제 신난영 씨인데, 이름이, 그 카페 별명이 신난다하고 합격수기 올라온 케이스 있어요. 그분도 정확히 5월달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까 김남철 씨 같은 경우는 회계 수업을 4월 마지막 수업부터 듣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 달이 아니라 두 달 일주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두 달 만에 그때 그 같은 그 해에 그쪽 학원에서는 60 넘으신 분이 두 달 만에 붙은 케이스,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달 만에 붙는 분들은 말이 두 달이지 머리가 좋아서 두 달 만에 붙은 게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요. 기초 강의 들어요. 기초 강의 듣고 이제 학원을 올려 그러면은, 어쨌든 기초가 부족하니까 오늘 진도 나갈 게 어딘지는 알잖아요. 그럼 이미 과거에 한 동영상에서 유사한 단어는 있죠? 미리 예습을 하고 와요. 그리고 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2주만 지나면 저분이 붙는다 떨어진다가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2주만 지나면 딱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2주만 지나면은요, 책이 시커매요. 책이 어디를 보면은 티가 나냐면은, 여기를 보면은요, 공부한 잔어는 하도 넘기다 보니까 흑백의 조화가 이루어져.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도 문제를 넘기는 데만 자꾸 넘기고, 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안 읽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2주만 되면 일단 다른 분들보다 책이 두꺼워졌어요. 왜? 여러분 책은 아직 새 거죠? 새 거죠? 하도 넘기다 보면 너덜너덜해져 이 종이가 두꺼워집니다, 일단. 2주 지나면은 그게 보여요. 야, 저분 정말 심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붙은 거지, 머리가 타고 나서 두 달 만에 붙은 케이스는 사실은 없어요,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게 흠이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도 복습은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복습 안 하고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말이 회계원리지? 이게 회계원리예요, 이게? 중급 회계입니다. 여기 우리 그 아르바이트 학생 있잖아요. 요새 그 대학에서 이제 회계 수업 오늘 봤는데 한 문제 틀렸다고. 지난주까지 교수님 전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개?
회계에서 전계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혹시 전기 아니야? 아, 맞나 보다, 전기. 이랬던 저 친구가 제 동강 어디 들어 해서 듣고서 이제 한 문제 틀렸다고 오늘 와서 그 시험 범위를 얘기를 안 했어. 정률법 하나 틀렸대. 그 감가상각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것도 20분만 들어봐 했으면 100점인데. 예. 근데 이게 이 책이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에서요. 이게 몇 학점짜리인지 아세요? 21학점짜리입니다. 이게 21학점. 7개 과목을 6개다 붙이고 저기서 깨다 붙이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 회계 감사하면은 회계 감사 책이 두껍죠. 그중에 일부만 집어넣었을 뿐이니까 사실은 3학점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과목으로 보면 7개 과목이 한 곳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중급 회계에다가 재무 회계에다 원가 회계에다 관리 회계에다 회계 원리에다가 회계 감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27개 과목이 묶여진 거예요. 이게 21학점짜리에요. 이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그야말로. 자 11번 나갈 차례인데 한국은 자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다 쉽게 쉽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어쩜 그렇게 똑같이 강의해요?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만 믿고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처럼 과락만 면하면 되는 그런 과목 아니에요. 고득점할 수 있고 오히려 남의 다른 과목의 부족한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회계 원리입니다. 자, 한국은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납부한다. 이거죠, 이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내 건 지급액 중엔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건 지급액 중에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는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보험료로 비용 처리한 후 이렇게 나왔네? 비용 처리법이죠? 그런데 결산 시에 수정분계 처리를 안 했답니다. 수정분계를 안 했대. 자, 들어볼까요? 비용처리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줘야죠. 보험료를 없애주고 이 비용을 어디에다 대체? 자산으로 대체, 선급보험료로 대체를 해야죠. 이때 꼭 기억할 거. 자, 선급보험료로 대체할 금액은 얼마냐 이거야.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 차기분이죠. 바꿔 말하면 미경과액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 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니까 자산으로 대체할 금액은 차기분이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붕괴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붕괴가 더 적었대요? 덜 적었대요? 아예 붕괴를 안 했나요? 누락이 됐네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이제는 뭐 생각 없이도 답이 나와야죠.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이 증가하지요. 자산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누락이 되었고 보험료는 비용이네요. 보험료는 비용인데 비용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한 거죠.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장부상에 누락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산은 실제보다 과대계상 되었을까? 과소계상 되었을까? 비용은 실제보다 과대계상 되었을까? 과소계상 되었을까? 이제 실수 안 할 수 있죠? 증가는 플러스, 누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감소는 마이너스, 누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플러스죠? 자산과 부채는 그 결과가 자본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들죠?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종의 이익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자본과 이익은 같이 움직이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게 하나 있다면, 자, 이건 비용처리법이죠. 자산처리법에서는 어떻게 하랬어? 자산처리법에서는 자산을 없애주고, 이 자산을 어디에다 대체? 비용으로 대체하자 그랬어. 이때 비용으로 대체할 금액은 당기분이다. 비용으로 대체할 금액은 당기분이다. 당기분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10월 1일 날 1년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내년에 9월 말 것까지 지급한 거죠. 당기분은 뭘 말해? 주거나 받은 날부터 결산일까지 경과된 기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경과된 기간의 금액, 줄여서 경과액, 다른 말로 발생액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금액이 발생액이 경과된 기간의 금액이 수익이나 비용은 경과된 기간의 금액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이라는 거죠. 수익이나 비용은, 자, 예를 들어 보험료를 120만 원을 지급했다 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12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는 30만 원만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써먹는다 이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은 경과액이다. 다른 말로 발생액이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눌 수 있으며 보조부는 다시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보조기입장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이렇게 강의했네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그랬고 보조부는 다시 두 가지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 보조원장은 상품 재고장 그리고 말 끝에 원장으로 끝나는 것 대장으로 끝나는 것 이렇게 강의했네요. 자, 지금 이거 뭘 고르래? 보조기입장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지요. 자, 보세요. 말 끝에 장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여기 없는 거는 전부 다 보조기입장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보조기입장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는 얘나 얘를 고르라는 얘기죠. 답은 분계장, 총계정원장, 상품재고장, 원장, 대장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 분계장, 총계정원장, 상품재고장, 원장, 대장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분계장, 총계정원장, 상품재고장, 원장, 대장 찾으셨나요? 자, 계속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말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은 107만 원이다. 결산 수정상을 반영한 이후에 순이익을 구하라 해놓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수익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건 좋은 놈 나쁜 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자리 한번 볼게요. 첫째 자리요. 20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만 원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9%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찾으셨죠? 자, 이 회사 결산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인데
돈 빌려줬죠? 언제 빌려줬어요? 7월 1일 날 빌려줬죠? 돈은 언제 받기로 했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저를 보세요. 돈을 빌려줬으면 나중에 원금 받아야죠. 그리고 이자 받아야죠. 중요한 거 받았건 못 받았건 당기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 경과액, 바꿔놓은 발생액이 얼마냐? 요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이야. 받았건 못 받았건. 수익 또는 비용은 항상 경과된 기간의 금액. 그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 즉,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금액입니다. 지금 결론은 이거 6개월분의 이자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해 볼까요? 자, 이 회사 돈 얼마 빌려줬어요? 2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 몇 프로 받기로 했고 9% 받기로 하고 빌려줬으면 자 이렇게 몇 프로 퍼센트를 곱해서 나온 금액은 무조건 1년분이에요. 물론 시험은 연 9% 이렇게 6개월에 9% 이럴 때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은 다 연일로 나와. 그럼 20만 원에다 9%를 곱하면 1년분 이자가 나와. 근데 이게 여기가 얻기 어려워. 이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거 알면 다 붙었어. 여러분 1년분 이자에다 나누기 12 하면 몇 달분 이자 나와요? 그거 봐. 잘하면 내가 볼 때 저분은 이번 회계 80점 넘으려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 분수 계산할 때 분모는 나누는 거잖아요. 1년분 이자 나누기 12 하면 한 달분 이자 나오죠? 우리가 궁금한 건 몇 달분 이자야? 6개월분 이자네요? 또 물론 또 1년분 나누기 2 해도 되지만 당기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이 9,000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2001년 12월 1일 향후 1년치 보험료 2만 4천 원을 지급하면서 여러분 이 회사 결산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인데 보험료를 지급했죠? 언제 지급했어요? 12월 1일 날 지급했죠?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랬어요. 뭐 받았건 못 받았건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이거라 그랬죠? 여기도 보험료를 주기는 얼마 줬지만 2만 4천 원 줬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요거거든. 한 달분 금액이거든. 한 달분 금액. 그럼 한 달분 보험료 계산해 볼까요? 보험료가 얼마 있어? 이게 몇 년분 보험료래? 1년분 보험료 나누기 12 하면은 몇 달분 보험료가 나오고 한 달분 보험료 나오죠? 한 달분 보험료 곱하기 1 하면은 한 달분 보험료 나오겠지요? 한 달에서 아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아 왜? 나누면 한 달분인데 왜 다시 1을 곱해? 이러지 마세요. 왜? 시험에 꼭 한 달분만 나오는 법 있어? 두 달분, 세 달분 나올 때도 대비해서 강의하죠. 자 그러면 아까 이 회사 수정전 이익 계산한 게 얼마예요? 107만 원이다. 자 보세요. 수익이 생기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비용이 생기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됐죠? 진짜 이익 나오겠죠. 14번 보겠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여러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이게 뭐예요? 대차가 일치하는 오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불일치하는 오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불일치하는 오류를 고르라는 얘기죠. 아이 참 1번에 제가 오타를 냈네요. 정식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된 거겠죠.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해놓고 후자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하고일지 한후일지 모르지만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건물 계정에 기록하였다. 자
다시 한번 뭘 싸우고 뭐라고 적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금액을 잘못 적었대요? 계정 과목을 잘못 적었대요? 계정 과목에 우리는 검증할 수 없다 그랬죠? 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2번. 사채 계정의 잔액을, 여러분 사채는 무슨 계정이죠? 부채죠? 부채는 잔액. 어느 변에 나와요? 부채 고향은 대변이죠? 자, 부채는, 사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잔액은 대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A씨 금융자산 계정 차변에 적었네? 어느 변에 적어, 얄놈을? 어느 변에 적었으면? 차변 합계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불일치하네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계정의 잔액을. 건물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니까 잔액이 어느 변에 나와요? 차변에 적어야 할 것을 어디에 적었대? 투자 부동산 계정 차변에 적었죠? 잘못 적은 건 사실이지만 위치는 똑바로 적었네요. 차변에 적어야 할 걸 차변에 적었네? 발견할 수 없다. 4번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이죠. 잔액이 어느 변에 나와요? 차변에 적어야 할 걸 연구비 계정 차변에 적었다. 분명 잘못 적었네. 개발비는 자산이고 연구비는 비용이거든. 개발비는 자산이고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나 차변에 적어야 할 놈은 차변에 적었어요. 계정 과목 선택은 잘못 적었는지 모르지만 위치는 똑바로 적었네. 발견할 수 없습니다. 5번.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어느 한쪽에서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라 아예 그 거래 통째로 회계 처리가 누락이 되었어요? 다른 걸 다 똑바로 적었다면 거래 하나쯤 누락됐다 하더라도 대차는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발견할 수 없습니다. 15번. 자. 포괄이 손익계산서, 예? 보험료가 500원이고 기말 수정분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 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과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나왔거든요. 자, 그거 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잠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얼마 전에 이거 배웠네요. 칸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얼마 전에 이거 배웠어요. 자, 수정전 시산표. 차변에. 수정전 시산표니까 시산표니까 차변에 자산과 비용을 싹 써야 되는데 자산 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2월 상품을 200원이라고 제가 쓰면서 강의를 했고, 자, 자산 다 썼으면 이제 비용을 써야 되는데 비용을 쓸 땐 제일 처음에 매입을 써야 된다.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을 써야 되는데 수익에다가는 제가 매출을 1300원이라고 적었고, 이 상태에서 수정분계가 이렇게 나왔었죠? 차변에 매입, 대변에 2월 상품, 차변에 2월 상품, 대변에 매입인데 여러분 매입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매입이 할 때 이 금액은 뭘 쓰라 그랬어요? 기초상품재고액을 100개 쓰라 그랬죠? 시산표에 2월 상품을 쓰라고요. 기초상품재고액 200원. 200원. 아래는 이제 기말상품재고액을 써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야지.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야죠?
그래 창고에 가서 세봤더니 300원 있더라. 그럼 얘가 300원? 얘가 300원. 자, 이때 말듯 얘는 기초상품재고액 순매입액. 매출, 순매출액. 기초상품재고액 매입액 매출액이라고 강의를 했는데, 스필기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수정 후 시산표에도, 어딘가 2월 상품 들어가고, 어딘가 매입 들어가고, 어딘가 매출 들어가는데, 여기다 금액을 얼마 쓸까? 자, 요 200원이 있었지요? 붕괴 다른 변에 200원 빼야지요. 같은 변에 300원 더 해야지요. 계산식 불러보세요. 시작. 200원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3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300원이요. 매입. 계산식 시작. 800원 플러스 200원 마이너스 300원. 같은 변에 있는 매입 더하고 다른 변에 있는 매입 빼면 700원이 되겠지요? 매출 계산식 시작. 1300원. 붕괴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결론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건 제가 문제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한다랬어요. 제일 쉽게 출제하려면 수정 후 시산표에 2월 상품 300원, 매입 700원, 매출 1300원 쓰고 헷갈리라고 연막도 치겠죠. 단 기초상품 재고액은 200원으로 할 것. 자료에 수정 후 시산비를 딱 줘놓고 기초상품 재고액을 200원이라고 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얼마예요? 얘가 순매출이고 수정 후 시산비에 있는 매입은 매출 원가를 의미한다. 얘에서 얘를 빼면 600원이다.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수정 전 시산표와 분괴만 주고 수정 전 시산표와 분괴만 주고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하면 매출액은 나와 있으니까 매출원가만 계산해서 빼면 되겠네.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얘네 두 개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 빼면 되겠네. 1,000원에다가 300원 빼면 700원. 그래서 매출 총액은 600원. 또는 문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얘가 안 나오고 수정 전 시산표만 주어지겠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단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원으로 할 것. 이때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주어지겠죠. 그럼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 빼야 되는데 매출원가는 1,000원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뺀 거죠. 그래서 60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괴를 가감한 것이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것이고 수정 후 시산표의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그대로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뭔 얘기를 하는가?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괴를 가감한 금액이 수정 후 시산표나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괴를 보고 같은 변 더하고 다른 변 뺀 것이 수정 후 시산표나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뭐라고 나왔는가?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수정 전 시산표와 재무상태표에 선급보험료로 가능한 금액은 하고 나왔어. 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붕괴가 나와 있고요. 수정 붕괴가 뭐라고 나왔는가?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보험료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채무상태표, 문제는 이걸 물었잖아요. 수정전 시산표와 채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로 가능한 금액은 하고 나왔어. 근데요, 사실은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왔고, 당시에 저는 지금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이 다 매기셨던 분들 중에서도 꽤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 보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답을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답을 매기자 그래서 저는 원가 얘기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머리가 꼬여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그래, 문제 보니까 답 안 나왔잖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볼까요? 이 금액에서, 자, 선급보험료 붕괴가 얼마 있어요? 300원씩 있죠? 여기에다가 차변이 있고, 붕괴 대변에 있죠? 다른 변에 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얘에서 얘 뺀 게 얘가 되죠. 정확한 금액을 찾으라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한 걸 고르라 그랬죠. 결론은 답은 이거네. 수정전 시산표에 비하여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는 300원이 적어야 답이라는 거죠. 왼쪽 것보다 오른쪽 것이 300원이 적은 것이 답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이건. 평상시 이런 개념을 쉽게 이해하셨던 분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문제 오류라고 이의제기 했어요. 이거 문제 오류니까 모두 다 맞게 해다오. 왜? 우리 수강생 한두 분이라도 더 붙어달라고. 근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부 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 답변을 받았고 그분들이 그 답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사실은요, 그 답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 그분이 혹시나 제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니까.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선택 잘하셨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정도면 저한테 해서 배우시면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장담고. 자, 제가 이제 그분이 이 강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그건 몰라요. 근데 답변서를 보내왔고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번에 행정소송을 걸겠대요. 그래서 도와달래요. 근데 사실은 그 몇 분들 때문에 행정소송 왔다 갔다 제가 증인 쓰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 2년 걸려요. 2년. 전에도 2년 만에 패소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데는 동참 안 했어요. 왜냐? 그건 이의제기 자체를 잘못 걸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내용도 여기 강의를 할 건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착각을 한 거고 그래,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거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냥 21회 때 합격하시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덜 고통스럽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열심히 해서 이번에 붙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편리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다른 거 다 써놨는데 어쨌든 맨 아래 박스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저자는 가답안 발표 후 이의제기 자료로 제시를 하였으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놓고 맨 아래 반가로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이 문제를 수록한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서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났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한 목표로다가 잘못된 문제임에도 수록을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1번 1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그중 7만 원이 차기분에 해당되는데 수정분계를 누락했다. 분계를 아예 안 했죠? 어느 한쪽에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죠? 합계는 일치 불일치. 일치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매출채권 회수 시 끙끙계정 차변과 끙끙계정 차변에 기입했다. 제가 미쳐서 끙끙거린 게 아니라 시산표죠? 무슨 계정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론 차변과 차변을 적었죠? 불일치하죠. 3번 100만 원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계를 하고 매출채권 계정에는 적었는데 현금 계정에 누락됐다. 한쪽은 적고 한쪽은 안 적었죠? 불일치하네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5만 원의 매입채무 지급 시 현금 계정 대변에 55만 원을 적고 차변에는 50만 5천 원을 적었다. 대차 다른 금액을 전개했죠? 불일치하죠. 200만 원의 비품 외상 구입에 대한 분계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만 적었네요. 역시 불일치합니다. 자, 17번 설명드리는데 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거 필기하기 전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집합 손익계정, 집합손익이나 손익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앞에 집합이란 말이 붙어있건 안 붙어있건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엔 이렇게 나왔어. 집합손익계정 차변합계가 25만 원이고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다. 마감분계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추가 단서 없이. 그럼 요거 외우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 총계정원 이번에도 이번 강의에서도 진행했고요.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거 아까 무크랜드 강의는 20강 동탄행정오시험 카페 강의 6주차 첫 번째 강의 거기에서도 설명하고 손익계정은 쓸 걸 다 썼다. 합계를 비교해서 차변이 작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상하게 요 미처분, 미처리 빼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강의했죠. 그럼 지금 이거는 차변이 작잖아요. 그럼 마감분계는 내려가서 거저참면 분계는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 10분 동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20분 동강 몇 차례 돌려서라도 완전히 외워주시면 참 회계 재밌다는 생각 들 겁니다.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들어볼까요?
주식회사에서 당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 붕괴. 당기 순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차변이 얼마가 적든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붕괴는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인 여금이에요. 시험에는 미처분자를 빼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이제 이걸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익을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은 드려도 듣고 이해하시는 분 없습니다. 동강 몇 차례 듣고 이해하세요. 10분 동안만 계속 돌려서. 자, 이익을 처분했다. 요 미처분이익 여금은 이익을 처분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니까 요 이익을 처분하면 미처분이익 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 이제 이익을 처분해야 되는데, 자, 나중에는 자, 이익을 처분할 때 감주자도 상각한다 뭐 이런 거 설명될 때 있는데, 요거는 나 회계 점수 100점 안 맞으면 자살할 거야 여러분만 공부하셔도 되고 이것만 기억해도 돼. 95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어.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처분할 때 뭐 아니면 뭐를 하나요? 그러면 이익을 처분할 때 뭐를 하든가 뭐를 하나요? 그럼 배당을 하든가 적립을 하든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익을 처분할 땐 둘 중에 하나야. 배당을 하든가 적립을 하든가. 벌은 돈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사외에다 사내에다 그냥 쌓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 적립을 할 때 모든 기업은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적립해야 될 게 뭐냐?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준비금. 모든 기업은 이익을 처분할 때 가장 먼저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는 지울 건데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적립하나요? 그러면은 항상 자본의가 아니라 자본금의.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무조건 현금 배당의, 시험에는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은 이익을 처분할 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는 상법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상법 규정 이외의 법에서도 기업에서는 이익을 처분할 때 이거를 적립해야 됩니다 하고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상법 이외의 법에서 적립을 했다 해서 우린 이걸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 그래. 기타 법정 적립금. 자, 이거는 수시로 법이 바뀌니까 전에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같은 것들이 기타 법정 적립금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 이렇다는 얘기지. 이익을 처분할 땐 가장 먼저 이익준비금을 적립.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을 적립. 요건 법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결정하고, 물론 배당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죠. 앞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생략할게요. 자, 어쨌든 배당금에는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이 있고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최소한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은 적립해야 돼. 그 이상 적립하든가. 그리고 이제 임의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적립금. 배당금 결정한 다음에 요 임의 적립금 기업 임의로다가 주주총회나 정관 결의에 따라, 이건 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한다 그래서 임의 적립금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적립한다면 몇 차례 계속 들으시라고 했어요?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처분할 때는 이걸 다 처분하는 게 아니야. 벌은 돈을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혹시 차기 이후에 손실이 생기거나 이익이 조금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익의 일부는 내년으로는 넘겨보냅니다. 내년으로는 넘겨보내는 거. 우린 이걸 2월 이익잉여금. 말의 의미는 차기로 2월 시킨다 해서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이야. 그 다음. 자, 여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이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올해 손익계정을 봤더니 대변합계가 100만 원이고 차변합계가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변이 30만 원 작죠. 이게 역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거든. 그럼 작년엔 이렇고 올해 다시 당기순이익이 생겼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분계를 이렇게 하죠. 차변의 손익 30만 원,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데 얘가 30만 원이 아니라 전기에서 2월 대온 2월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 같이 처분해야 됩니다.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 대변에 있던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메꿔요.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만 원이 2월 돼 왔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 지울게요. 반대로 손실이 생겼을 때 당기순 손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손익계정 마감할 때 대변이자 같다는 얘기예요. 손익이 내려가서 미처리 결손금을 걷어차니까 분계에는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 대변의 손익이고 그 다음에 결손보전시 결손금을 보전하다라고도 말하고 처리하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결손금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걸 처리했거든. 주주총회를 열어서 미처리 결손금을 없앱니다. 근데 중요한 거 손실을 처리할 때는요 아무거나 먼저 손실을 메꾸는 게 아니야. 전쟁이 나도 쫄병이 먼저 나가서 싸워야죠. 자, 현재 적립시킨 자본 중에 적립시킨 자본 중에 제일 쫄병이 누구냐? 임의정립금이에요. 임의정립금으로 일단 결손금을 보전합니다. 임의정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다음에 메꾼 다음에 다 못 메꿨다. 그땐 얘보다 더 고참이 누구예요? 배당금은 이미 주주에게 준 거니까 쌓아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타 법정 적립금이 나가서 싸워야 돼. 기타 법정 적립금이. 그런데 기타 법정 적립금도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 이번엔 이익준비금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으로도 결손금을 못 메꿨을 때 우리가 자본의 종류 이렇게 했어요. 자본의 종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이라 그랬죠? 이게 다 이익여금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본의 분류, 저 박스 나온 거 있었죠? 거기서 제가 이랬어요. 이익여금은 뭐가 있나요? 그럼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건 법에 의한 거고 임의적립금이고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다 이익여금이야. 자, 얘로 다 메꿨어.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의 누계액이니까 이거 뭘 결손 보전할 때 못 써먹어요. 자본 유지 조정은 자본 총액이 얼마인지를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얘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다음엔 누가 싸워야 되는가?
이 준비금이 장렬하게 전설하면 자본여금이 가서 싸워야 돼. 그런데 자본여금으로도 더 이상 결손을 보전을 못했잖아요. 그럼 임금님이 나가서 싸우나? 대통령이 나가서 싸워요? 아닙니다. 후위를 기약해야지. 2월 시켜버립니다. 내년으로. 이게 차기 2월 결손금이에요. 차기 2월 결손금 말의 의미는 그냥 2월 말의 의미는 그렇고 개정과목은 차기 2월 결손금을 자 2월 결손금이라고 쓰되 의미는 차기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단기순 손실이 생겼다 가정을 할게요. 2월 결손금이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이때 손익 계정을 봤더니 차변합계가 100만 원, 대변합계가 70만 원이라면 대변이 30만 원이 작죠? 이게 미처리 결손금이거든. 내려가서 걷어차면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 대변의 손익인데 손익 계정에서 넘어온 게 30만 원이고 2월 이익여금의 고향은 대변이기 때문에 같이 처분하려면 차변을 메꿔주지만 2월 결손금의 고향은 차변이기 때문에 같이 처분하려면 대변에 메꿔줍니다. 대변의 2월 결손금 10만 원을 메꿔주면 미처리 결손금은 4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 시간의 마지막 암기 자 요거 알면은 상당히 회계 나중에 자본회계 공부할 때 회계 정말 쉬워요. 책에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끔 뭐가 나오는가 작년까지는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아 재작년까지는 원래 회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왜 작년까지는 강의를 안 했는가? 아, 재작년까지는 강의를 안 했는가?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 각종의 시험에서 또 출연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뭘 외우는가? 결손금의 처리 순서, 결손금의 보전 순서, 결손금의 보전 순서, 결손금의 처리 순서를 두서없이 나열해 쓴 다음에 결손금의 처리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손금이 생겼다. 쫄병부터 나가 죽어라 이거지요. 제일 쫄병은 누구냐? 임의정리금입니다. 그 다음에 쫄병은 누구냐? 기타법정정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쫄병은 누구냐? 이익준비금입니다. 그 다음에 쫄병은 누구냐? 자본인여금이에요. 결손금의 처리 순서 임기 이자 결손금의 처리 순서 임기 이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기타 법정정리금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시험에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임기 이자 기타 법정정리금이 없다. 임이자 결손금의 처리 순서 임기 이자 임이자 나오나도 아니고 남진도 아니고 임이자 결손금의 처리 순서 임기 이자 임이자 다음 강의는 17번부터 나갈 거거든요. 나갈 때 기본 요령만 설명을 할 것인즉 여기 있는 거 동강 몇 번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